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되면서 제일 먼저 그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힘을 쏟아야 되는 곳이 있다면 바로 한몸 공동체인 교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 영성으로 무장하고 힘써 봉사하는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힘과 능력을 얻지 못하면 많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맥없이 힘없이 무너지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방법은 어떤 것일까? 저는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고 개발하고 활용하는 일들을 가져야만 교회를 섬길 수 있다. 교회는 말로만 섬길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내 몸만 온다고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가 무엇이고 그 은사를 어떻게 개발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느냐, 이것이 교회를 섬기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품지 말고 그랬어요.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자신을 지혜롭게 평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도 이런 사람이다 생각하며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교만할 수밖에 없고 그 교만한 사람은 월권하여 선을 넘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은사는 아무런 쓸모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자신의 은사를 평가해라. 과연 이 은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 나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은사를 과소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무능하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무능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결국 자신의 은사를 포기하게 되고 반드시 있어야 될 교회 안의 은사가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오케스트라 안에 바이올린은 한 시간 동안 계속 연주를 해야 되는데 심벌지는 두 번 내지 세 번만 꽝! 꽝! 치면 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나는 바이올린 같이 열심히 움직이는 것이 좋은 것이다 생각하지만 때로는 심벌즈처럼 한 시간 동안 계속 긴장하는 거예요. 계속 긴장해서 나와야 될 때 정확하게 한번 빡 터뜨려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은사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연약한 은사를 가지고 있고 내가 볼 때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일 같아도 그 일이 정확하게 나와주지 않으면 교회가 힘들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으로 은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한계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내 은사가 어떤 것인지를 돌아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라는 생각을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품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을 따라 내게 주신 은사를 판단하고 생각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내게는 어떤 은사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게는 어떤 은사가 있는가? 그러면 도대체 은사가 어떤 것인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너무 힘든 일인데 내게는 쉬운 일입니다. 이해되시죠? 은사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진짜 어려운 일. 오늘 성가대가 열심히 찬양하고 있지만
내 음치인 내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찬양을 잘하는 저들에게는 굉장히 기쁨이 되는 게, 이게 바로 은사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봉사하는 일에 은사를 가졌습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는 일들에는 기쁨인데 앞에 나와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내게는 기쁨인데 다른 사람에게는 힘든 일처럼 보여지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진 은사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 에덴교회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그 성도들의 숫자만큼 은사는 다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500명이면 은사가 500개가 되는 거예요. 그 500개가 넘는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해야 될 정확한 일에 그 일을 탁탁 해줄 때 교회가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은사는 상호 연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5절의 말씀을 볼까요? 5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서로의 지체가 된다라는 의미는 그리스도 안에 한 몸 된 사람은 서로가 서로에게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몸된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면서 은사를 통하여 서로가 서로가 필요한 존재이고 서로가 서로에게 속해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어떤 사람이 커피를 마시다가 커피를 탁 쏟았습니다. 그런데 잽싸게 찾아와서 그 커피를 닦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아, 이 커피를 마실 때 요런 일을 조심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 커피를 조용히 채워주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는 모든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는 내가 서로가 서로에게 속한 일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은사도 필요 없는 은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호 의존적인 것이 은사라면 또한 6절에 보니까 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꼭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아멘. 아멘.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대로 받았다라는 것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다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한몸 공동체가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서로를 비교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는 이런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 저 사람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는가 비교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비교하면 교만해지고 비교하면 낙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게 주어진 작고 큰 일이랄지라도 내게 주어진 은사로 교회를 성실하게 섬겨 나갈 때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은사를 왜 하나님이 주셨을까? 은사는 일을 하라고 주신 겁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은사는 일을 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은사는 일을 하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묻어놓고 소홀히 한다면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으면 그 은사를 활용하고 최선을 다하여 교회를 위하여 섬겨나가는 일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6절의 은사를 말하면서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이 예언이라는 것은 계시가 완성된 지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설교를 말합니다. 설교하는 자는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 섬김은 봉사를 하는 의미를 말하죠. 섬기는 일은 봉사하는 자는 섬기는 일로 열심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교사를 말하겠습니다. 교사는 이해시키고 설득력 있게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힘을 다하고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고, 네, 위로한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위로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해주고 또 새롭게 세워지는 일을 가진 사람은 그 일을 할 것이다. 또한 구제하는 사람들은 이 구제는 집사를 의미합니다. 집사의 특징은 구제하는 일입니다. 이 초대교회 많은 과부들을 돌아보고 또 재물을 나누어주는 일들을 집사들이 했잖아요. 그래서 구제하는 일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성실하게 하라. 구제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성실하게 하라. 다스리는 자는 장로님들을 의미합니다. 바로 장로님들은 리더십을 가지고 구성원의 능력, 한 사람 한 사람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다스리는 자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어떻게 합니다가 부지런히 하라. 부지런히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아보면서 저에게는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힘을 가졌고 어떤 재능을 가졌는지를 돌아보고 그것을 잘 할 수 있도록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일이 다스리는 자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부지런해야 한다는 거예요. 한두 명을 돌아보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돌아봐야 하기 때문에 부지런히 다니며 부지런히 살피며 그들이 은사를 잘 발휘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되기 때문에 부지런히 하라. 긍휼을 베푸는 자는 권사들을 의미합니다. 긍휼을 베푸는 사람들은 사랑을 베푸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요? 즐거움으로 하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직분이 수단이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는 이게 직분이 수단이 아니라 직분을 가진 자는 성실함과 부지런함과 즐거움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만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제하는 자가 아주 기분 나쁘게 구제를 하면, 다스리는 자가 게으르게 다스리면,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 자들이 불쾌하게 그 일을 한다면 교회는 강력한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으로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직분의 은사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실함과 부지런함과 즐거움으로 하라. 같이 해볼까요? 성실함과 부지런함과 즐거움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요. 교회에 주어지는 은사,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는 도구이기 때문에 은사를 발휘할 때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야 그 은사가 올바른 은사를, 내가 열심히 다스렸는데 내가 나타나면 은사가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다스림의 은사를 받은 자, 긍휼을 받은 자, 구제하는 모든 일을 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도록 성실함과 부지런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그 교회가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 함께 일하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사를 주셨을까? 그리고 그 은사를 잘 개발해가지고 그 은사를 하나님의 교회에다가 열심을 다하여 섬겨나가는 일을 할 때 교회가 강한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왜 세상은 똑같은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일까요? 은사를 발휘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이라는 은사를 주셨으면 그 직분의 은사를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들이 될 때 거기서 강력한 힘과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는 있고 나는 없어지는 존재, 예수님은 나타났는데 나는 표현되지 않는 교회, 그 교회가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답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함께 일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영적으로 은혜를 공급받고 힘있게 봉사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내게 주어진 은사를 활용하라. 내게 주신 은사, 여러분 어떤 은사인지 아십니까? 내게 주신 은사를 활용하고 그 은사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나갈 때 우리는 능력을 발휘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9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 교회는 함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 교회는 강한 힘을 가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에 보면 사랑에는 뭐가 없다 그랬어요? 거짓이 없다. 이 거짓이라는 의미는 가식적이지 않다. 리처드 포스트라는 영성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변덕스러움이 없다. 사랑은 변덕스럽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 기분과 내 생각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고 사랑은 변덕스럽지 않고 한결같이 가식이 없어야 진짜 사랑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사랑을 명령하시면서 가식 없는 사랑, 변덕스럽지 않는 사랑, 어제 사랑했는데 오늘 사랑하지 않는 사랑이 아니라 한결같은 사랑을 가질 때 그 사랑은 강력한 힘을 가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9절에 보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사랑이다 라는 것은 무조건 다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악을 미워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악을 미워하지 않으면 선과 연합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악함을 거절하고 미워하는 힘을 가져야 우리는 선과 연합하는 축복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악을 미워하라는 것은 악과 싸우라는 것입니다. 타협은 쉽지만 싸우는 것은 어렵습니다. 타협하는 것은 너무나 쉬워요. 그러나 싸움을 가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못 이기는 척하고 사람들이 악함과 친해지는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만 다른 의견을 말해서 고립되는 것을 사람들은 매우 두려워합니다. 이 사람이 이야기하고 저 사람이 이야기하면 그저 똑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걸 동조한다라는 말을 의미하죠. 심리학적 용어로는 인지적 구두쇠, 생각하는 것을 아주 깐깐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생각하여 이것이 악한 일인가 선한 일인가를 구별해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구별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데서 너무 인색한 마음을 가지다 보니까 악을 사랑하고 선을 미워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데는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악함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되고 선하고 선한 일에 연합하는 일들이 있을 때 교회가 힘을 발휘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을 때 그때야 사랑이 진짜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단적인 생각을 가지고 올 때 사랑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단적인 사람을 생각을 사랑하는 것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악함은 미워하고 선을 선과 연합하는 일에는 힘을 쏟아야만 사랑이 사랑이 된다라고. 자, 10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현재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10절에 악함이 아니라면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어떻게 해요? 서로 먼저 하라. 네, 서로 존경하라. 서로 동행하는 자처럼 그 일을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요, 형제를 사랑하는 이 사랑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점점 커지는 사랑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 손대접할 수 있고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힘을 가지기 때문에 형제들을 먼저 사랑하는 일이 필요하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 가지 선물을 주십니다. 첫 번째 선물은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주십니다. 세 번째는 은사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심과 동시에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사랑의 마음에도 순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손 대접하는 일에는 열심히 합니다. 사람들을 대접하는 일에는 열심히 하는데 우리 안에 있는 형제를 대접하는 일에는 인색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바로 내게 주어지는 작은 일에서부터 그 일이 퍼져나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을 사랑하는 일을 먼저 해라. 먼저 사랑해라. 그리고 그에게 쓸 것이 어떤 것인지를 돌아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내가 먼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고 형제의 쓸 것을 돌아보는 것은 가식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 먼저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형제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그 다음 손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손대접은 나그네를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선교사님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휴가 나온 우리의 아들 딸들인 군인일 수도 있습니다. 내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손대접하는 것은 물질로 도와주는 것도 되겠지만 마음으로 공감해 주는 것. 너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마음으로 공감해 주는 마음들, 또 기도해 주는 일들도 우리는 손대접하는 일에 함께 참여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하여 교회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그 사랑하는 마음은 내게 보내신 성도들을 먼저 사랑하는 마음으로 쓸 것을 두고 또 많은 이들에게 손대접하는 일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많아지고 많아지면 교회는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됩니다. 선교사님이 멀리서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환경입니까? 여러분, 선교라는 것은 결국 우리 대한민국이 아닌 다른 문화 속에서 함께 서 있는 자체가 선교 아니겠습니까? 물도 다르고 공기도 다르고 환경도 다른 그들이 열심히 사역하여 돌아왔는데 우리 교회가 그 일들을 돌아보면서 쓸 것을 채워주고 또 함께 기도해주는, 함께 그 마음을 인정해주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교회는 강한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휴가 나온 우리 군인 청년들이 있으면 여러분 동일한 마음으로 대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잘 왔냐고 말로만 하지 말고 기도해주고 또 일부 때는 봉투도 줘야 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용돈도 주고 또 함께 우리가 공동체로 섬기는 일들임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를 잘 섬기는, 사랑으로 섬기는 일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을 한번 볼까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으로 섬길 수 있을까? 자, 11절입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아멘.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사랑,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럽니다. 자, 우리가 한번 손을 들어보라면 다 들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네, 요 때는 드셔야 되는데. 자, 한번 내려보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럴 때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을 하는데 그 사랑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면서 부지런하여 그랬어요. 부지런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그래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잖아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세 가지나 있습니다.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이 비슷한 단어 아닌가요? 부지런하고 열심을 품는 건 비슷한 단어 같아요. 게으르지 말라는 것은 요 반대말 아닌가요? 자, 보세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 이 말의 의미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열심을 품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일에 굉장히 중요한데, 열심은 있는데
게으르면 주님의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게으르면 못한다는 거예요. 부지런하면서 게으르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열심을 품어야 주님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해가지고 책망받은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너무너무 게을러. 그럼 하나님이 딱 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미지근하면 토해버리겠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강력한 힘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는 미지근한 거예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 미지근한, 왜 하나님을 섬기는지, 왜 무엇 때문에 교회를 찾아오는지를 모를 만큼 미지근한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지 못하면 다 토해버리겠다. 다 토해버리겠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내 신앙이 너무 미지근해. 토해버리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너무너무 미지근하다. 너무너무 역겹다라고 주님 오늘 우리 교회와 한 분 한 분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을 품되 부지런해라. 이게 신앙생활은 부지런해야지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지런해야, 같이 해볼까요? 부지런해야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부지런하지 않으면요 열심이 안 납니다. 부지런해야 열심을 품을 수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늘 우리들에게, 아이고 내 몸이 힘드네, 이제 좀 쉬면서 해야 될 것 같아, 목사님 저는 이번 주까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저를 찾지 마십시오, 그러면 어김없이 사탄 마귀는요, 그래 쉬라 쉬라. 왜요? 쉬면 고립돼요. 쉬면 자신에게 주신 사랑의 마음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열심을 품지 못하면 다 나가 떨어집니다.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품지 못하는 모든 자는 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사역에는 쓸모없는 감정들을 소모하면 안 돼요. 쓸데없는 일에 내 감정을 소모하고 시간을 소모하면 열정이 식어버립니다. 여러분 열정이 식으면 믿는 사람들은 불을 붙여서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사탄마귀는 불을 꺼버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내 몸에 내 마음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불 붙이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뜨거움이 있습니까? 열정이 있습니까? 부지런함이 있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데 부지런함을 다 놓쳤어요. 게으름이 너무너무 많아요. 열심을 품은 지가 너무 오래되어 다 식고 있는데도 아무런 긴장감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교회가 영적인 불이 붙지 못하면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왜 빛과 소금의 역할이 안 되냐? 열정이 없다. 열정이, 열정을 잊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합니까? 여러분 코로나 가운데서 왜 마스크를 끼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열정을 품기 위해서 오셨지 않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셨지 않습니까? 주님을 향한 열정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셨는데 열정이 식어가는데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있는데도 가만히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 것일까요?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토해버리겠다.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멀리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토해버리겠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열심을 품어야 한다. 성령의 불을 붙이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는 뜨겁게 불을 붙이는 방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아멘. 소망 중에 즐거워한다라는 것은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환경을 보면 열심이 없어요. 그러나 저 천국 하늘나라를 생각하면 열심을 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게 주어지는 환경은 너무너무 고난과 힘든 환경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저 천국 하늘나라를 소망하게 되면 내 마음에 뜨거움이 생깁니다. 내가 저 천국 하늘나라의 백성이라는 이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불 붙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기도하면 불 붙습니다. 네, 열정이 식어가면 기도로 불 붙여야 돼요. 저 천국 하늘나라가 있음을 기억하며 신앙생활해야 불이 붙는 거예요. 아이고, 저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그러나 그 속에 불붙는 열정이 없으면 주님 섬기는 거 거짓말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내 속에 있는 열정에 불을 붙이는 거예요. 쉬는 게 아닙니다. 불 붙이는 겁니다. 불 붙여서 예배하고, 불 붙여 봉사하고, 불 붙여 헌신할 때 내 몸에 힘도 생기고 열정도 생기고, 또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의 순수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주님을 부지런히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되는 일들을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그래, 그만해, 그만해, 괜찮아, 괜찮아, 그만해, 충분히 했어, 그러면 열정이 식어서 포기하는 자리로 가게 돼. 그러나 주님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열정을 내라. 불붙이라. 열정을 품으라. 그래야 나를 섬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러라는 심리학자는 미움을 받을 용기를, 용기라는 책을 썼습니다. 미움을 받을 용기. 용기는 용기인데 미움을 받을 만한 용기. 도대체 그 내용이 어떤 것일까? 쭉 한번 내용을 살펴보니까 우리에게 꿈과 미래가 있다면 지금 이 현실 괜찮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꿈이 있으면 지금 환난당하면 어때요? 지금 어려우면 어때요? 지금 힘들면 어떠냐 이거예요. 내게 꿈과 미래가 있으면 지금 이 일을 수용하라 이거예요. 지금 내게 어려움을 수용하고 평범해지는 용기를 가져라 이거예요. 내가 이거 할 사람이 아니요, 평범해질 용기를 가져라 이거예요. 꿈과 미래가 있는 사람은 평범해져도 괜찮습니다.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꿈과 미래가 있으니까 감옥에 가도 괜찮잖아요. 노예로 살아도 괜찮잖아요. 꿈과 미래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열정이 있기 때문에 괜찮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열심이 있어야 합니다.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과거에 내가 5분 기도하여 힘이 쫙 빠지는 사람이라면 지금 이 시간에 불을 붙여가지고 여러분 10분 기도하고 30분 기도하고 1시간을 기도하고 아멘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한 열정을 품을 때 그래 주님을 섬길 수 있지. 내게 주신 직분, 아무리 직분이 있어도 여러분 열심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속에 불붙는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마음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 함께 일하는 교회 구성원, 구성원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여러분 부름 받은 줄 믿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들에게 뭐가 있어요?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게 주신 은사가 뭔지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 빠지는 은사도 있는 사람. 그건 은사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사, 그게 뭔가? 그리고 그 은사를 가만히 생각해서 어떻게 이 은사로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교회를 섬길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교회는 다 함께 일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성도들 숫자만큼 은사는 다 달라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얼마나 많은 은사가 있는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은사로 교회를 세밀하게 섬세하게 섬겨 나갈 때 교회가 교회다운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또한 다 함께 일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사랑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가식적인 사랑 말고요. 인사할 때는 어머 안녕하세요 이거 말고요. 여러분, 우리는 한결같은 사랑을 해요. 인사할 때도 안녕하세요, 돌아서도 안녕하세요, 한결같은, 변덕스러움이 없는, 가식이 없는 한결같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되 악은 미워하고 선과 연합하는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을 때 그 사랑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 아닌가요? 어머니의 진정한, 부모의 진정한 사랑을 받은 자는 결코 타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의 마음, 성도를 향한 진정한 사랑의 마음을 가진 자에게 강한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랑을 하되, 나를 통하여 사랑을 하되, 우리 가족들, 또 우리 성도들, 또 손대접하는 일에 점점 내가 할 수 있는 영향력을 넓혀나가는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더더욱 필요한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는 무조건 열심을 내야 돼. 네? 무조건 열심을 내야 돼. 내가 언제 신앙생활 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열심을 내야 돼. 지금 열심을 내자. 아이고, 지금 상황이, 지금 열심을 내셔야 돼. 그래야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고 숨길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 이 시간 오라 하면 가야 되잖아요. 한번 옆 사람 한번 보실까요? 네,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라 하면 가야 합니다. 네, 우리가 다음에 열심히 할게요 하다가 주님 오라 하면 지금 아예 가야 돼. 지금은 열심히 할 때가, 주님 오라 하면 가야 되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그러니 영적인 불을 붙이기 위해서 천국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 천국 하늘나라가 있다, 그 나라 나는 기쁨으로 갈 준비가 있는지를 돌아보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주님을 진짜 잘 숨길 수 있어요. 환난 가운데 기도하는 힘을 가지세요. 저는 불 붙이지 못하면 죽는다. 우리 가정이 기도로 불 붙지 못하면 죽는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가정에 영적인 불이 꺼지면 죽는다. 이게 주님을 섬기는 방법이에요. 우리 가정에 영적인 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 만나를 가지기 위해서 그 장막에 산 사람은 나와서 그 만나를 가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불을 꺼뜨리지 않고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힘을 다하는 공동체, 그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에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지역 주변 가운데 크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